사실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갈 때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 조금 넘은 교회였어요. 한국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제 개척이다 생각하고 갔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 가보니까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김혜택 목사님이랑 같이 선교하잖아요. 선교했었는데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는데 선교의 어떤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 하나님이 쓰실까 해서 뭐 그런 마음 가지고도 가봤고, 일단은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좀 호감이 갔죠. 기존 교회 같으면 좀 생각을 했을 텐데, 가서 보니까 2년 되었어도 교인들은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데 가서 보니까는 우리 교회의 특징이 2년 동안에 그 숫자가 모였다는 것은 좀 다양한 교인들이 있던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다 각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다 요구에 부응을 못하고 있고, 아직도 뭐 그분들의 반응은 아직도 한국을 못 잊고 있다 그렇게. 아, 미국을, 미국 교인들을 내가 못 잃고 있다. 그런 거고, 좋은 반응, 그런 것은 모르겠고요.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분류들이 뭐, 예를 들면 평신도 분류, 또 이제 안수집사, 장로님들 이런 분류들 있는데, 잘한다 분은 모르고, 순수한 분이다 이런 말만 해주지 다른 없어요. 네. 다른 건 없고 거의 최고의 좋은 편이지. 무슨 장로교회예요? 네, 장로교회. 합동 주기죠? 합동 주기. 교회 이름은 뭐예요? 목사님? 교회 이름은 아델리안 교회인데, 아델리안. 이름 뭐예요? 뜻이 뭐예요? 아델리안 뜻이. 아델리아는 그냥 좀 우리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귀족이라는 고귀한 귀족. 고귀한 귀족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럼 평민은 못 올까? 아니가 우선 이름 자체가 아델리아는 그러니까 이색적인. 저희도 호텔 이름 앞에 있어. 아델리아. 주님 앞에서 부름 받았으면 다 귀한 자네.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면 다 존귀한 자네. 복음성교 가사 같네. 근데 이제 우리 그 교회 설립하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정철준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한국건설 회장이에요. 회사. 근데 그 교회, 그 회사에서 짓는 아파트 이름이 아델리움 방주. 아델리움 아파트인데, 교회 이름은 우문 이제 집이고 끝에 안 영어나 독일어고 좀 비슷했었겠대. 그래서 아델리 안은 사람. 아파트가 이제 아델리 우미니까 그 모델 하우스를 모델 하우스였는데 그걸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헌납한 거죠. 네.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또 없었어요? 교회당이 1,000평이면 엄청 크네. 교회 안에는 한 700평. 아, 좋은 교회 가서. 700평은 신방교회만. 근데 그래, 이제 아래가 썰렁하지. 다 앉아서. 오리지널 남주니까. 요번에 그러면 그 아델랭필에서 국민 원주민 선도 25명 한 것이 와요. 오, 이제 가서 선교 작년에 카자흐스탄 한 열한 명 정도. 선교를 코치는 그냥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가서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비전만 심어주면 안 되고 실제로 데리고 가봐야 되니까 그 작년에는 데리고 갔고, 올해는 이제 원주민 선교에 좀 관심을 갖게 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선생님들까지 지원한 사람들은 한 25명 정도 지원했는데. 중고등부 많아요? 많지는 않아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카자흐스탄까지 20명 이상 지금. 어, 대단하네요. 선교에 대한 불을 지피셨네요. 네. 그런 우리 같이 여기서 이제 미전도 종교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같이 비거주 선교사들이 있는 그런 선교 모델이 없어요, 한국은.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근데 마침 이제 우리하고 같이 했던 교회들이 한국의 광성교회. 광성교회가 굉장히. 서울에? 예. 네. 그 교회도 좀. 있어요, 서울에. 근데 그 교회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선교하니까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옛날에 그 김찬인 목사님. 그 이제 저는 뭐 선교 때문에 갔으니까 그 선교가 막히면 하나님이 또 다른 선교지로 보내주실 것이다. 목사님 아주 안다라고 이렇게 김일태 목사님과 같이 선교 네트워크를 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예. 목사님이 이제 중국의 미선도 종교들이 있어요. 남방조 서쪽에. 그거 이제 맡아서. 중국 쪽에가 네. 이제. 한국이. 중국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선교사라고 불러요. 카자흐스탄에 했던 그 선교 모델을 이제 중국 쪽에 한번 한국이 가까우니까. 그렇지. 한번 좀. 공원에다 도착 맡기는. 10월 들어가려고 해요. 이제 일단은 장로님들이 예, 선교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많이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국 교도소를 예, 정말 27~28년 정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설립했던 장로님 부인이에요. 허구경 전사님이라고 그분이 교도소만 찾아다녀요. 이상석 전사님한테. 그래가지고 그분은 작년에 국민훈장 공명장 받았어요. 네. 하여튼 그, 우리 교회의 특징은 교도 선교더라고. 근데 이제 국내는 그렇게 교도 선교를 하고 해외는 이제 없었어요. 이제 없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 RC 교회 우리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좋게 말해주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법은 잘 지키고 계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야, 기억이 너무 좋으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이상현 목사님 그 선교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선교도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음 제시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 교회 잘 다니고 성경대로 사세요 그렇게 하고 온다면은 우리는 또 하나의 기독교 종교를 만들고 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곳에 가서도 이제 성령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단은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이제 교육하고 이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분들 데리고 가죠. 근데 뭐 단기 선교 하신 분들은 되게 많죠.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작년에 그 지킴 행사 우리 또 했었잖아요. 그 선생님들 그때에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들고 보내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가서 제 개인적인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 또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처럼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도 그분이 하게 하는 것이고 삶도 그분이 살게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교회를 이제 셋업해 나가고 있는 그런 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는데 박수로 우리